깻잎 김치랑 깻잎 장아찌랑 깻잎 볶음, 깻잎 나물. 요즘 먹거리입니다. 요즘 깻잎이 한참이지요. 지금 이 시기가 웃자란 깻잎, 웃순 잘라주기입니다. 여기를 뚝 자르는 겁니다. 웃순은. 이렇게 해서 저도 웃순 잘라온 걸로 깻잎 김치를 하고 있을 겁니다. 깻잎 김치를 할 때는 다듬는 과정이 필요한데요. 이렇게 순은 이렇게 줄기는 따 버리고 그리고 순만 이렇게 똑똑똑똑 순만 이용한답니다. 이게 작업이 많이 필요해요. 이렇게 요거는 깻잎 김치 할 거. 여기 순 죽으면 또 얼마 안 돼요. 순 죽으면 한 10kg 정도 될까? 그래요. 와. 깻잎이 엄청도 많지요. 이게 항상 이맘때만 되면은 이렇게 밭에서 들깨 심어놓고 웃자란 거는 이렇게 순자르기를 해주면 그 순을 가지고 와서 깨끗이 물로 씻어서 이게 구멍이 뻥뻥 뚫렸죠. 이게요 무농약이라 약을 한 번도 안 준 거기 때문에 당연히 구멍이 뻥뻥 뚫렸답니다. 예, 보통 들깨는 약 안 주는 사람들이 많아요. 그래서 이렇게 깨끗이 씻은 게 벌써 해마다 하는 이맘때만 하면은 들깨 김치랑 깻잎 김치랑 들깨잎 그리고 들깻잎 장아찌 그리고 들깻잎 데쳐가지고 무쳐먹고 그랬는데 올해도 이렇게나 많이 순자르게 해온 걸로 다듬었습니다. 이거 다듬는데도요 시간은 꽤 걸리고요. 그래서 저도 이렇게나 많이 했습니다. 해마다 이맘때만 되면 연중행사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. 이거 이제 다시 또 다 손질을 해야지 돼요. 자 제가 이제 양념장 만들 거거든요. 김치 할 때요. 양념장 만들어서 쑥쑥쑥쑥 버무리면 된답니다. 깻잎 김치 양념 준비는 다 되었습니다. 양파는 송송 쓸고 텃밭에 있는 거로다가 재료는 다 했고요. 그리고 아삭이 고추를 송송송송 쓸고 그리고 붉은 고추도 송송 쓸고 그리고 파도 이렇게 송송 쓸었습니다. 그리고 매실 액기스 따라왔어요. 통해서 이렇게 매실 액기스 넣을 거고 요거는 뭐냐 하면은 작년에 단 거는 육젓 멸치 액젓 대신에 육젓으로 사용했을 거고요. 제가 끓였습니다. 끓여서 받쳤어요. 그리고 요거는 내가 직접 담근 간장입니다. 이렇게 하고 양념해 갖고 고춧가루 섞어서 양념 만들 겁니다. 이렇게 양념장을 만들어요. 다 섞고서는 큰 양푼에다가 이렇게 양념장을 버무럭버무럭 해갖고 엄마의 손맛이랍니다. 아주 옛날서부터 깻잎 김치 해먹는 거예요. 이렇게 해가지고 자 이렇게 깻잎 김치를 양념한 거를 버무럭버무럭한 거를 깻잎을 위에다가 이렇게 슬슬 올려놓고 또 한 주먹 깔고 또 양념 소스를 이렇게 버무려주고 이게 이제 숨이 죽으면서 맛있게 돼요. 버물럭버물럭 이게 깻잎 김치랍니다. 올해도 해마다 깻잎 순 자르기 해가지고 깻잎김치를 만드는데 은근히 맛있어요. 깻잎김치 완성! 올해도 깻잎 순 자르기 한 걸로 깻잎김치 만들었습니다. 이렇게 인증사 텃밭농사 영농일지 2023년 7월 27일 목요일날 깻잎김치 완성입니다. 맛있게 익으면 1kg씩 나눔할게요. 지인들과. 요게 지금 한 10kg 정도는 될 것 같아요. 영상 끝!